시간에 딱 야식 먹을 시간인데. 라디오도 식후경이라고? 지금 당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서 한 끼를 해결하고 갑시다. 됐, 됐. 명수는 100% 삼각김밥을 샀겠지? 항상 기억나는 게 연습실에서도 이렇게 막 배고프고 이러면 명수는 항상 삼각김밥을 먹었던 것 같아. 야, 쌍화탕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. 여기 진짜 인원수 맞게 났어요. 그냥 감기 기운 있어서 지금. 그래.